되게 신기하다. 에펠탑 보이고. 에펠탑 불 들어왔어. 어? 불 들어왔어. 맞네, 에펠. 야, 이쁘다니까 진짜. 어제 보고 하이트 에펠도 보고 되게 예뻤어. 뭔가 되게 신기하다 지금. 아니 여기서 나 이 테이블도 신기하고 지금. 진짜 웃기겠다 이거 보면은 그냥 이거 누가 봐도 처음 하는 우리 만에 2시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우리 만난 지 연락한 지 다 합쳐도 한 4시간? 연장은 4시간 됐다 쳐. 4시간 되고 만나서 잠깐 에펠탑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게 낫는데. 맞아, 동행 처음인데 잘 풀린 것 같아. 그 여기서 동행 내가 처음에 프라하에서 만났는데 다 우리랑 동갑이었거든. 우리랑 동갑이었는데. 근데 니도 신기하다. 만나는데 동갑이고. 한국 그거 여기서 식당 말고 이게 되게 없으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차가 뭐 와인이랑 치즈 먹어도 좋긴 좋은데 솔직히 이게 더 낫지. 그치, 이게 낫지. 이게 낫지. 근데 뭐가 제일 땡겨? 나 골뱅이 아니면 일단 골뱅이. 매운 거? 매운 거? 물약도 있고. 아 이게 매운기 정도가 있네. 정말 고민되는 걸. 뭐 먹을래? 떡집 먹자. 떡집 여기서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절대 못 먹는다. 나 파리에서 모래집 먹을 줄 몰랐다. 이건 진짜 이제 몰랐지. 여기는 이거 한 식당에서도 안 팔아. 뭐 음료수 마셔? 음료수 소주랑 막걸리가 괜찮아. 형 닭모래 하나. 오케이, 보여주마. 강물에 무심장한다 진짜. 이번에 다 죽었다. 저 잘하고 있어. 저는요. 네? 네? 아 그래요? 어 이게 너가 말한 거. 짠 할래? 짠. 여기 가서 와인 먹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색할까봐 되게 걱정했다. 동행 이런 거 하면은 어색하면 어떡하나. 근데 워낙 성격이 네. 좋은 것 같아. 네. 좋은 것 같아. 그래? 아 내가 좀 어차피 여행 와서 노는데 어차피 놀고 하는 건데 되게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면 별로잖아. 앞머리 안 갈라졌어? 나 아까 바로 너무 맞아가지고. 아, 근데 딱 괜찮아. 지금? 박보검 머리. 박보검 머리. 그런 멘트는 위험한 멘트는 하지 마라. 그런 위험한 멘트는. 위험한 멘트는 하지 마라. 그런 위험한 멘트는. 원래 이런 거 잘해. 한국 분이세요? 네. 늦었죠 이거?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여행 왔어요. 아, 여행? 둘 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어? 오늘 처음 만났어요. 어? 오늘 처음 만났어요. 프랑스에서 동행 네. 아, 진짜? 네. 저 만난 지 한 2시간. 아, 진짜? 3시간, 3시간도 안 됐지. 3시간.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어제 배 타다가 여기 봤었거든요. 그래서 대박. 대박. 만날 인연이었던 거네.
근데 여기까지 오고. 네. 직업은 학생? 저는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퇴사하고 여행 왔어요. 군대 갔다 오고? 네. 뭐 탄탄 내려고 와. 내려고 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보기 좋다. 되게 어색한 게 없어서 얘기도 잘 통하고 해서 지금 되게 좋아요. 이 길을 걸었으면 잘 듣고 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잘 듣고 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좋다. 한번 먹어봐요. 내가 만들었는데 얘 좀 맛있게 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거짓말 말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말로 많이 뛰고. 아니요, 진짜. 맛있게 드시고. 네, 진짜 맛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네. 멀리 있지만 눈짓 보내세요. 내가 눈만 치면 내가 올게. 네. 나 가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둘이만 서로 신경 써요. 오케이? 오케이? 나 가요? 네. 신경 써요? 네. 그러게요.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야, 진짜 맛있다. 야, 파프리카도 먹어. 맛있다. 근데 없거나 달라고 해야 줄 거. 어? 줄까? 응. 한국 노래 나와. 좋네. 나 내가 좋아하는데. 나도. 맨날 먹으면서 이 노래 듣고. 이 노래 들으면서 똥집에 떡볶이 먹으면서 소주 먹고. 사진 찍어줄까? 사진 찍어줄까? 여긴 찍어도 되겠지. 찍어서 보내줄게. 이쁘게 나. 이쁘게 나. 그냥 만져봐. 잘 되고 있네. 어? 하네?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이것도 못 잊을 것 같다. 대구 놀러 와라, 대구. 대구 놀러 오면은 야, 떡볶이랑 떡집 시켜서 소주 먹자. 그렇게 해서 먹자. 아, 진짜 예쁘다. Dites-moi pourquoi il ne m'écrit plus.